입력 2019.0이 저명사 이형 59 에밀리아노 살라가 탑승한 것을 노보이는 비행기잔 해물에서 시신 항구가 발견됐다. BBC 등 영국 언론은 4일 속보를 통해 살라가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잔 내에서 시신 항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. 점삼 일반 살라의 가족은 영국 해협수 중에 서비행기의 남은 잔해를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다. 현재 비행기를 다른 이 시로 옮기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. 이 시신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. 살라는 지난달 22일 낭트에서 카디프로 이동하기 위해 경비행기 에 탑승했다.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. 독일 명품 에어프 라이어 57% 할인 84,000원 판매 기막내 100억 달성 재산은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회사 명 느리 수영 복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. 카피라이트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 밑재배포